네말 뜻은 알겠다마는 이미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냥 네가 참아라. 제 성격에 유라 씨랑 결혼해도 결국 못 삽니다. 그때 가서 이혼한다 어쩐다 하면 그거야 말로 못할 짓이죠.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않는다. 한 번만이라도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언제 네가 내말 들어서 잘못된 거 있니? 저단한 번도 어머니 말씀 거역한 적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고,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결혼은 제가 일생 동안 사랑하면서 살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게로구나. 내가 네 친애미라면 네가 네 입장만 생각해서 그런 소리 할수 있겠니? 교사님, 지금 좀 나와 주실 수 없어요? 바쁘시지 않으면 지금 좀 만나 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한 거죠? 아니 뭐 밥은 먹어야 되니까. 어떤 걸로 하실래요? 우리 그냥 여기서 차만 마시고 나가요. 왜요?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한 거니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궁상 떠는 거 같아서 미안한데 나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입맛에 안 맞아. 좋은 거 사드리고 싶었는데. 왜? 입맛에 안 맞아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근데 왜 내 얼굴만 보고 있어? 그냥요. 보고 싶어서 불렀으니까 보는 거예요. 경수 씨. 일단 먹어. 먹고 얘기해요. 시장하셨나 봐요. 종일 뛰어다니는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이랑 같은가? 아까 낮에도 아, 참, 중국집 앞에서 죽지던 건 가보니까 불법 피라미드 조직이더라고. 그럼 또 검거하느라고 한바탕 고생하셨겠네요. 늘상 하는 일인데 뭐. 다치신 데는 없어요?
제 것 좀 더 드릴까요? 안 해요. 먹고 싶으면 하나 더 시켜 먹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 그러지 마요. 형사도 돈 잘 벌어요. 항상 나가는 데가 더 많아서 문제지. 둘째가 빨리 대학을 가든지 해야지. 학원부대다가 허리 휘게 생겼어. 미안해요. 밥 먹는데. 아니에요. 그런저런 사는 얘기 재밌어요. 재밌기는 남은 허리가 휘게 생겼다니까. 편지 좀 더 시킬까요? 됐어요. 여기 뭐가 돼? 공짜인데. 여기요! 네. 편지 좀 더 주세요.